단순히 그냥 네모가 아니라 엉덩이가 탁 뒤태를 올렸죠. 프렌치 디자인의 센스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릴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프랑스의 미첼의 라스트 모델, 최후의 모델입니다. 제가 처음 루어 낚시에 입문하던 당시면 1980년대 초반인데 그때 루어 낚시용 릴 그러면은 최고 좋은 게 역시 유럽제 프랑스 미첼 그리고 스웨덴의 아부 카디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다이아몬드 릴 유명했고요. 프랑스 미첼은 둥근 이런 계란형 모델이라서 이랬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부 카디날은 바디가 각진 디자인이었어요. 물론 저는 실은 이런 각진 디자인 팔해가지고 미첼릴은 젊어서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첼릴 중에서 1980년대 들어와서 80년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전통적인 이 계란형 디자인을 탁 집어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릴이 바로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미첼 4400 시리즈예요. 미첼 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상세하지가 않아요. 그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게 스웨덴 아부의 카디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워낙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아는데 프랑스 미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왜 그런지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옛날 모델 308의 왼손잡이용 버전인 309가 있고요. 미첼 릴의 최초의 아웃스풀 버전인 908이 있고 그 다음에 요 4400 시리즈 그리고 4400 시리즈의 요 파위 버전 3300 시리즈도 한 대 갖고 있어요. 미첼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것까지만 1937년도에 아마 처음 릴 생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캡 릴이라는 거, CAP라고 쓴 그 릴을 생산을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부터 미첼이라는 상호를 사용을 해서 릴을 생산을 했고 쓸만한 릴을 적당한 가격으로 제조 판매하는 메이커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고급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구려도 아니고 제대로 잘 만들었다라는 소문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려가고 특히 미국에 진출을 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대표 모델이 미첼 300이에요. 300. 중형 릴입니다. 이런 소형 릴이 아니라 중형 릴인데요. 그 릴이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릴은 미첼이라는 마크를 처음 붙이고 나온 1948년부터 2001년도까지, 그러니까 50년이 넘게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릴은, 릴 역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세계 최초의 양산형 스피닝 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찍어낸 릴입니다. 어느 만큼 만들었냐면 1960년대부터는 연간 300만 대씩을 생산을 해서 팔았대요. 그때부터 미첼 릴은 스피닝 릴의 대명사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루어 낚시용 우리들이 많이 쓴 루어 낚시용 릴은 이런 소형 릴이죠. 소형 릴의 모델 번호는 308. 그다음에 408이. 408은 이제 조금 더 하이 스피드 릴이고요. 408이 가장 유명했고 그런 이런 달걀형의 이 클래식 버전도 408 프로 뭐 그래 가지고 2000년대까지 나와요. 이렇게 성장 일로에 있던 이 미첼이 역시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끼우러지는데 그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1979년에
미국에서 총 대리점을 하고 있던 가르시아라는 회사가 도산을 해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 회사가 좀 안 좋아지니까 스웨덴의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의 아부가 그 가르시아사를 싹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합쳐요. 그래서 그때부터 1979년, 80년 그때부터 아부 가르시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첼은 미국에서 판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대리점을 해주던 회사가 자기 경쟁사인 스웨덴 아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첼은 다른 회사, 그것도 미국 내에서 유명한 그 스포츠 레저 업체인 브라우닝이라고 있잖아요. 그 브라우닝하고 이렇게 대리점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삐걱됐나 봐요. 몇 년 못 갔고, 그 브라우닝하고는 다시 떨어지고, 이제 미첼 스포츠 뭐 USA 이런 것도 설립을 해서 이제 직접 총판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80년대라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제 릴의 저가 물량 공세에 이제 유럽제 릴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아무튼 1990년대까지는 아마 초반까지는 미첼이라는 회사가 프랑스의 회사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의 제조 판매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게 미국의 이제 회사한테 매수되면서 프랑스 미첼은 끝나죠. 예, 지금도 미첼이 있기는 있죠. 그 퓨어피싱 산하의 미첼 브랜드 마크도 그대로 있고, 근데 요즘 미첼은 이름만 있는 저는 다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미첼의 마지막 모델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란형 둥근 디자인을 전통적으로 쫙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80년대 중반에 툭 이런 각진 디자인을 내놓습니다. 그때가 원래 이제 디자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동글동글한 차가 나오다가 요고 80년대 시기가 포니도 나오고 스텔라 나오던 때예요. 전 세계적인 디자인 주류 공산품들이가 이제 각 디자인으로 가던 시기에 미첼도 전통적인 그 디자인을 버리고 이런 거를 시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버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 시리즈가 2000년대 초반까지 생산을 하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둥근 디자인들은 이 안쪽에 들어있는 기아 시스템이 전부 이제 베벨 기아였는데 더 저렴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주류를 따라갔다고 그럴까요? 릴의 하이포이드 기아로 바꿉니다. 생산성도 좋아지고 또 성능도 좋아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각진 디자인이긴 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자인 센스, 프렌치 디자인 센스는 여기저기에서 보여요. 프랑스 미첼 릴 중에서 역시 유일하게 제가 이제 좋아한다 그런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4410. 많이 이게 달았습니다. 요거는 3310Z예요. 후기 버전이면서 요 하나 아래 그레이드고요. 기계적으로 다른 거는 없는데 옆에 사이드 커버가 알루미늄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든가 핸들을 그냥 이렇게 좀 저렴한 스타일을 붙였대거나 뭐 좀 요런 거 조금 달라요. 디자인을 보시면 뭐 사각 디자인이라고 그래도 단순히 그냥 네모가 아니라 엉덩이가 탁 뒤태를 올렸죠? 착 뒤로 올린 프렌치 디자인의 센스라고 그래야 될까요? 단순한 사각이 아니라 요런 뒤태를 살짝 들어 올린 그런 디자인. 아, 그리고 이 릴은 역시 이게 베일을 열면 손으로는 돌려 닫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인스풀 스피닝 릴의 이 베일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 아웃스풀 스피닝 릴이라면은 베일을 열고 닫을 때 핸들을 돌려서 닫을 수도 있지만 손으로도 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손으로는 안 닫힙니다. 돌려야 찰칵 이렇게 인스풀처럼 닫혀요. 그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아웃스풀용 그 그냥 일반 손으로도 닫을 수 있는 베일처럼 하려면은 이제 요 안에도 요즘 보면은 이렇게 코일 스프링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초창기에는 엉뚱한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특허권 때문에 아웃스풀 스피닝기를 처음 만드는 회사들이 그 스프링을 사용을 못하고, 왜 여러분 잘 아시는 토션 스프링 있잖아요. 이렇게 잘 부러지는 그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구성 문제 때문에 인스풀 스타일에 이렇게 손으로는 닫을 수 없는 베일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의 특징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베일 자체가 경금속입니다. 가벼운, 굵은데 가벼워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은 좋고, 당시 이제 처음 나오던 그 세라믹 라인 롤러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 원터치 스프리고, 뭐, 물론 구식이다 보니까 까르륵 소리가 나죠. 그런데, Z 시리즈가 되면은, 제가 이 4410의 Z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3410의 Z인데, 이건 사일런트예요. 대신에 유격이 좀 커지죠. 4470은 굉장히 커요. 초대형이니까. 이거는 시키면 여기에 음향 분리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따르륵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따르륵 소리가 안 납니다. 뒤로는 안 돌아가지만. 대신에 역시 유격이 커져요. 그러면 유격이 줄죠. 대신에 따르륵 소리가 나고. 자천400 시리즈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스위치를 내리면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핸들도 옆으로 접혀요.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큰 거의 4470도 마찬가지예요. 거든요. 보관하기 편리하죠. 납작해지니까. 4410의 경우에는 정말 납작해지니까, 예, 이거 낚시조끼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대가 아주 좋아요. 뭐 이런 디자인 센스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요 직전에 1976년에 처음으로 이 미첼에서 아웃스풀 스피닝 릴을 만듭니다. 908이에요. 408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인스풀을 아웃스풀로 바꾼 거. 그러고 나와서 몇 년 후에 이게 나오는데, 스풀이 호환될 정도로 이 바디는 완전히 다르고 내부 구조도 다른데, 예, 로터하고 스풀 쪽의 어셈블리는 똑같아요. 요게 4400 시리즈는 크기가 이렇게 4410이 이게 제일 작은 거고요. 이게 4470 제일 큰 겁니다. 쪼르르륵 사이즈별로 있었어요. 4410, 4420 이렇게요. 4470까지. 이게 초기 버전이고요. 후기 버전은 뒤에 Z자가 붙습니다. 4410Z, 4470Z 이렇게 나오고 프랑스 제조가 끝나면서 싹 다 없어집니다. 몇 년 생산이 안 된 거예요. 시리즈 중에서 이 4470이 제일 큰 사이즈인데, 이 4470은 두 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 릴은 제 게 아닙니다. 이 두 제일 큰 것들은 돌아가신 이제 선친이 사용하시던 거예요.
한국 국산 반도 다이와 릴만 쭉 사용을 하시다가 그 국산 일에서 벗어나서 마지막으로 사신 일이 이거예요. 처음으로 유럽 젤리를 80년대 중반에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두 대를 구입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는 별 낚시를 많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이 두 릴은 사용을 하셨고 제가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 여기에 P라인이 등장했을 때 P라인을 감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4400 시리즈 이후에 미첼 릴은 여러 가지 이제 개량된 모델이 나오는데 이게 개량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받는 것들이 이제 생산이 돼요. 모델은 그대로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지만 이 4400 시리즈는 없고 동그란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다른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 품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이제 프랑스 제조 생산을 관두고 미국 회사로 넘어가고 생산 거점이 아마 대만, 타이완으로 옮겼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어 시스템들이 좀 저렴한 걸로 바뀌어요. 스파이럴 베벨기아 황동으로 만든 거를 하던 게 갑자기 그냥 경금속으로 만든 페이스 기어, 지 싸구려로 덜덜거리는 걸로 바뀐다거나 베일 스프링의 품질이 나빠져서 자꾸 부러진다거나 그리고 이 라인 롤러의 위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정밀하게 탁 스톱이 안 돼가지고 낚싯줄이 막 꼬여서 감기거나 스풀에 평행되게 잘 감기지를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불량품이 자꾸 이제 불량품의 빈도가 좀 많아지죠. 뭐 그것도 2000년대 초반까지였고요. 그 이후에는 진짜 이름만 남았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한 잡지에서 읽은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첼은 기계적으로는 그냥 별로일지 모르겠는데 도구로서는 우수하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한참 정성기에 80년대, 90년대의 미첼이고 아마 이것까지였을 거예요. 최후에. 제가 직선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첼의 직선 디자인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고 또 미첼 자체 오리지널로서는 마지막 모델이었던 일이니까요. 말씀대로 도구로서는 우수합니다. 휴대성도 좋고요. 보시잖아요. 납작해서 주머니에도 들어갑니다. 요즘 일도 기계는 별로여도 좋으니까 안에 뭐 성능이 어떻고 저렇고 다 좋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지잖아요. 딱 그 정도. 도구로서만 우수한 딱 그 정도의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